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새로 산 라벤더색 니트에 어울리게 조금 쿨한 느낌의 라벤더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저 평소처럼 하이라이터를 하거나 하지 않고 좀더 뽀송한 약간 라벤더 같은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스킨케어는 다 마치고 온 상태고, 선크림까지 발랐으니까 바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도 베네피트 푸어 패셔널. 얘는 진짜 완전 조금만 짜서, 특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금방 건조해지기 쉬우니까 조금 조금만 진짜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모공이 많은 부분에 발라주고, 남은량으로 눈가도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 조금 프라이머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요런 라벤더색 옷을 입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좀 라벤더 색감의 쿨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서 먼저 요거 땡큐 파머 비 뷰티풀 퓨어 메이크업 베이스 퍼플 컬러로 얼굴을 조금 살짝 투명하게 베이스를 깔아준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바를게요. 얘는 요런 살짝 흰빛이 감도는 퍼플 컬러인데, 이게 되게 피부를 투명하게 만들어줄 때 쓰기 좋아요. 특히 얼굴이 칙칙한 날이나 이런 날에 쓰기에 괜찮고, 오늘 퍼프는 요거 자연주의 오각 퍼프를 물에 적셔왔어요. 근데 얘가 원래 물에 적셔서 쓰는 퍼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에 적셔봤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적셔서 쓴것 같은데 딱 나빴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오각 스펀지는 이렇게 구멍이 막 폭풍 나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완전 매끈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구멍이 막나 있는 데로 얘를 블렌딩하고, 이 매끈한 데로는 나중에 유분기를 없앨 때 이렇게 두드려주면 완전 매트하게 픽스를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사실 저는 매끈한 부분은 거의 안 쓰고 구멍 뚫린 부드러운 부분으로 많이 밀착도 시켜주고 해요. 제 얼굴을 살짝 투명하게 만들어주고, 지금 이게 조명이 바로 앞에서 쬐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얼굴이 왜 저렇게 하얘 싶을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살짝 투명해진 정도예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로레알 트루 매치 리퀴드 파운데이션. 이거는 F1 로즈 아이보리 컬러고, 가장 핑크기가 좀 많이 감도는 컬러였던 것 같아요, 그 구매할 때. 근데 얘만 사용하면 저는 좀 건조한 느낌이 많이 돌아서, 요 뷰티영의 미스틱 블루 페이스 오일, 요거를 한 방울 섞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파데를 걸어놓고 그 위에 오일을 한두 방울, 그리고 이렇게 잘 믹스해가지고 얼굴에 펴발라줍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사용했던 자연주의 스펀지, 저 로레알 트루매치 파데는 되게 매끈하게 피부 표현을 해주고, 요즘 같은 계절보다는 여름이나 이렇게 덜 건조할 때 사용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얘가 되게 매트한 타입이기 때문에 따로 저는 파우더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하면은 오히려 너무 건조해서 들뜨고 그럴 것 같아서 딱 이렇게. 제가 커버력도 괜찮은 편이고 되게 얇고 가볍게 발려서 피부가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되게 좋아요. 근데 한여름에 땀나고 그러면은 살짝 뭉치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아마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매트한 뽀송함 정도? 이렇게 해주고, 다크서클이 심하지는 않은데 살짝 있어서 에스쁘아 테이핑 컨실러, 얘는 베이지 컬러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노란빛이 많이 감돌아요. 눈밑에만 딱 잡아줄게요. 근데 커버력은 진짜 좋아가지고 잡티 같은 거 커버하기에도 좋고, 조금 노란빛이 생각보다 많이 감돈다는 거. 이렇게 아까보다 눈밑이 확실히 밝아지기는 했죠? 이렇게 베이스까지는 했고, 오늘은 일단 음영을 먼저 잡아볼게요. 스쿨 포 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 로댕 쉐이딩. 이 브러쉬는 에뛰드의 컨투어 브러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럽고 뭐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쉐딩에 넣기에 되게 좋아요. 하이라이트 넣기에도 되게 좋고. 먼저 여기, 콧대. 콧대를 조금 이렇게 둥글게 들어오면서 음영을 넣어줘요. 이거는 근데 음영 넣는 거는 완전 취향 차이인 것 같긴 한데, 둥글게 넣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림자처럼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코끝에도 이렇게, 저는 코가 약간 퍼져 있다 그래야 되나? 여기 코 여기가 엄청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감싸면서 그림자를 넣어주면 조금 더 얄쌍해 보여요. 저는 이게 되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게 물론 신경이 안 쓰인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콧대
중심을 딱 잡아주고 남은 양으로 아이홀도 살살살살 펴서 음영을 깔아주고요. 얘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코 가운데를 한번 살짝 끊어줄 거예요. 안 그러면 코가 너무 길어 보이니까. 여기 입술 밑에도 이렇게 살짝 해주면 턱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입술이 조금 더 도톰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다이소의 화분 브러쉬 이걸로 얼굴 외곽을 쉐이딩을 넣어줄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듯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쭉쭉쭉쭉 넣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조금 더 목보다 살짝 밝혀놨을 때는 여기 그림자를 살짝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도 좀덜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덜 얼룩이져 보인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좀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피부톤이랑 어우러지게 톤을 맞춰주는 느낌? 이마도. 요즘에는 앞머리 귀찮아가지고 그냥 넘기고 다니거든요. 앞머리 너무 귀찮아. 앞머리 괜히 자른 것 같아. 이렇게 얼굴에 전체적인 윤곽을 딱 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블러셔를 먼저 해줄 건데, 블러셔에 조금 포인트를 줄 거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라벤더 색상 블러셔를 3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이 네이처리퍼블릭 바이플라워 블러셔. 얘는 5호 샤이 라일락 컬러인데, 얘는 되게 투명하고 맑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좀안 좋게 얘기하자면, 발색이 잘안 되는 느낌이 있고, 되게 맑은 느낌으로 발리는 그런 블러셔고, 사실상 발색이 잘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더 페이스샵의 싱글 블러쉬 캔디 바이올렛 컬러인데, 얘는 광택감이 있어요. 약간 미세한 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살짝 광택감이 있고 흰빛이 살짝 감도는 그런 라벤더 컬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셀리피트의 그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치크인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뭘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는 완전 무펄의 뽀송뽀송한 느낌의 라벤더 컬러예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조금 더 핑크빛이 돌기는 하네요. 그럼 얘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리피트의 투 플라워 페탈스 키스 더 치크 비포 유. 얘는 4번 로터스 컬러예요. 브러쉬는 이거 제가 면세점에서 샀는데 투쿨포스쿨의 컨투어 브러쉬예요. 이렇게 좀 윗볼 쪽으로 해서 눈 밑에 가깝게 이렇게 발라줬어요. 여기가 바른 쪽, 여기가 안 바른 쪽. 이게 브러쉬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극 없이 바르기가 좋고, 딱 블러셔 올릴 때 되게 예뻐요. 그리고 되게 곱게 올려주는 느낌이라 파우더 같은 거쓸 때도 괜찮더라고요. 콧볼도 살짝 지나가지고. 이렇게 블러셔까지 지금 완성을 했는데,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블러셔가 컬러 발색이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해결하도록 하고. 얘는 인가의 이제 드로잉 아이브로우 펜슬. 제가 되게 자주 쓰는 거. 그레이 브라운 컬러예요. 눈썹을 그냥 평소에 그리듯이 그려줄게요. 눈썹 아랫부분을 먼저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끝부분에 연결해주고. 이게 그레이 브라운 컬러가 되게 자연스러운 딱 회갈색 정도의 느낌이라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막 브라운이라 그래서 봤는데 너무 붉은기가 돌거나 이러면은 잘못 쓰겠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이렇게 눈썹은 그냥 매일 그리는 것처럼 특별할 게 없어요.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로 앞부분을 좀 풀어줄게요. 이렇게 눈썹까지 완성했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얼굴이 좀 칙칙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베이스 섀도우는 미샤의 런던 아이. 이게 딱 이렇게 회색기가 살짝 도는 톤다운 핑크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쿨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때 되게 쓰기에 좋아요. 섀도우 브러쉬는 이거 미샤 301번 브러쉬라고 써있어요. 얘를 그냥 눈두덩이에 슬슬 색감만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넓게 펴줍니다. 이게 핑크 톤이라서 좀 부어 보이려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전혀 부어 보이는 컬러가 아니에요. 베이스로도 잘 쓰고 그냥 음영으로도 잘 쓰고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컬러예요. 그리고 언더에도 그냥 슥 지나가 주듯이 얹어줍니다. 이렇게 한 톤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는 미샤의 라벤더 무드. 이름부터 딱 라벤더랑 되게 잘 어울리는 약간 쿨한 느낌의 회색빛이에요. 라벤더색이 살짝 감도는 회색빛? 이거는 록스 브러쉬인데, 이거 괜찮아요. 되게 오래가고 막 뻑뻑해지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아요. 그리고 쌍꺼풀 이 뒤쪽 라인이랑 앞쪽 라인에 한번더 음영을 줄게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막아주는 느낌으로. 그래야 눈이 조금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위에도 이렇게 한번 싹 쓸어주고,
오늘은 막 되게 진하고 다크한 음영을 넣을 건 아니라서 반대쪽도 이 뒤에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를 좀 막아주고 앞에도 살짝 막아주고 이게 섀도우, 미샤 싱글 섀도우 자체가 되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곱게 발리는 느낌이고 가루날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컬러도 되게 다양해서 저는 로드샵 섀도우들 다 좋지만 미샤 섀도우가 제일 무난하게 쓰기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컬러도 좀 이제 튀는 컬러들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음영에 맞는 그런 컬러들이 많아서 이렇게 음영을 잡아준 다음에 얘는 블랙 루즈 퍼펙션 아이 글리터 얘가 2호래요. 무슨 컬러 이름은 잘안 보이는데 어쨌든 2호라고 하고 쿨한 약간 라벤더빛? 회색빛? 은펄들이 좀 박혀있는 그런 글리터예요. 얘를 눈두덩이랑 언더에 살짝 포인트를 줄 건데 얘는 좀 뭉치면서 살짝 물풀처럼 발리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잘 펴줘야 돼요. 바르고 빨리 펴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깜짝이는 포인트를 넣어줍니다. 저는 펄감을 안 넣으면은 약간 화장을 하다가 만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꼭 이런 펄감을 하나씩 넣어주는 게 마음에 안정이 오더라고요. 눈두덩이에 올려주고 언더에도 발라줄 건데 언더에는 얘를 애교살 가운데다가 찍어준 다음에 바로 면봉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럼 얘가 금방 픽스가 되기 때문에 굳어가지고 블렌딩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반대쪽도 이렇게 올린 다음에 면봉으로 살살 풀어주고 밑에 떨어진 애들이랑 이렇게 영역을 벗어난 애들도 면봉으로 살짝 떼주면 깔끔해져요. 근데 이게 이 글리터가 예쁘긴 진짜 예쁜데 이게 눈에 들어가면은 따가워요. 눈 비비거나 이럴 때좀 조심해야 되고 진짜 장점이 그냥 예쁜 거밖에 없어요. 밀착력이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언더 애교살을 얘는 아이브로우 브러쉬에 아까 사용한 쉐딩을 살짝 묻힌 건데 언더 애교살 그림자를 살짝 여기도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랩쿠스 드로잉 젤 라이너 얘는 다크 브라운 컬러 얘로 일단 점막을 꼼꼼하게 좀 메꿔줄게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 위주로 점막을 좀 메꿔주고 딱 여기 시작부터 여기까지만 점막을 메꿨어요. 그리고 아이라인 꼬리는 붓펜으로 뺄 건데 요 밀리마주의 슈퍼스테이 매트 아이라이너 얘가 1호 딥 블랙 컬러예요. 얘로 눈 앞에 라인을 좀 정리해주고 눈꼬리를 이렇게 살짝 올라간 듯이 이 밑에 여기 꼬리가 내 원래 눈의 꼬리보다 좀 띄워서 그려주면 좀더 자연스럽게 눈이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약간 오늘은 아이라인이 망한 것 같은데? 여기 눈 앞머리도 살짝? 그냥 아이라인까지 그리고 나니까 여기 언더 뒤에가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아까 사용한 브러쉬랑 라벤더 무드 요회 색깔 컬러를 이 끝부분에만 묻혀서 삼각존을 한번더 채워주고 뷰러하고 이렇게 속눈썹 바짝 올려주고 오늘 마스카라는 더 페이스샵 2인원 볼륨 마스카라 이 통통한 타입으로 볼륨을 줍니다. 말 못하겠어 이제. 이 밑에 이 쬐끄만한 솔로 언더래쉬도 포인트를 줄 거예요. 저는 이거 언더래쉬를 안 하면은 이것도 좀 허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꼭 하게 돼요. 그리고 얘이 솔로 이 위에를 한번더 이렇게 쓸어주면 숨어있던 잔털들도 이렇게 싹 올릴 수가 있어요, 찾아서. 눈에 글리터 들어갔나 봐. 완전 따가워. 이렇게 속눈썹까지 했고 이 블랙루즈는 진짜 립 제품은 너무 예쁘고 너무 퀄리티 좋은데 글리터는 너무 많이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마무리로 립 바르고 좀 부족한 것 같으면은 블러셔 좀더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 먼저 바르죠. 얘는 에스쁘아의 틴트 락커인 밤 큐티파이 컬러예요. 큐티파이 맞나? 큐티파이. 이런 되게 보랏빛이 감도는 핑크 컬러거든요. 얘를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주고 저는 이거 단독으로 쓰면은 진짜 지금도 이상하죠? 완전 이상해. 진짜 안 어울려가지고 항상 그냥 얘를 베이스로 깔거나 아니면은 다른 컬러 바르고 위에 포인트로 바르거나 그러는데 유자가 자꾸 이불에 들어가려고 막 이불을 파고 난리 났네. 이렇게 하고 면봉으로 라인을 조금 정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펴줍니다. 너무 동동 뜨니까 안쪽에다가 이거 에스쁘아 노아더스 얘는 요런 매트립이고 요런 핑크 레드 컬러예요. 예쁘죠? 얘를 안쪽에다가 근데 이거는 발색할 때 완전 힘줘서 빡 하면은 그 매트립 특유의 가벼워가지고 부러지는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살살살 발라야 돼요. 그렇게 입 이렇게 했을 때 입꼬리까지 꼼꼼하게 발라야 좀더 완성도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 옷이랑 이상하지는 않은데 좀더 라벤더 빛이 돌면 좀더 괜찮지 않을까. 오랜만에 이거를 발라봅시다. 롬앤 멀티 듀오 블러쉬, 얘는 바이올렛 무드. 이렇게 여기 하이라이터 같은 거랑 이 바이올렛 컬러가 있는데 이 바이올렛 컬러가 발색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걔만 묻혀서 한번더 위를 덮듯이 쓸어줄게요. 저는 이 블러셔 안에 들어있는 이 납작 브러쉬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보통은 이게 좀 거칠거칠하거나 약간 자극적인 느낌도 있고 가루 날릴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롬앤에 들어있는 브러쉬는 또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되게 부드럽고 근데 이 납작한 모양이 불편한 거지 이 브러쉬 모 자체는 엄청 부드럽고 진짜 좋아요. 이렇게 라벤더 색감을 조금 더 넣어주고 이 옆에 얘는 뭐냐면 하이라이터 같은 건데 핑크 라벤더 빔이 이렇게 뿜뿜 나오는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오늘은 하이라이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메이크업은 딱 여기까지. 그러면 저는 이제 옷을 이 감당 안 되는 라벤더색 옷을 입고 머리를 좀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머리도 하고 옷도 이 라벤더색 밑으로 갈아입었어요. 머리는 요즘에 앞머리를 내리는 게 너무 귀찮고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금방 떡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기고 다닙니다. 지금 길이가 요 정도 되거든요? 길지 않은 길이에요. 딱 짧은 앞머리 기장인데 아까 제가 준비할 때 했던 것처럼 아침에 여기를 룰로 이렇게 말아준 다음에 이렇게 빗어주고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확 넘기면 제가 원래 여기에 가마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볼륨이 예쁘게 사는 앞머리가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한 가닥씩 흘러내리기는 해요. 전 이렇게 보니까 또이 옷이랑 이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네요, 생각보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나갈 준비를 다 끝냈고 이 위에 뭐 코트나 자켓 같은 거를 하나 걸치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아래는 그냥 이런 골지로 된 종아리 중간 정도 오는 그런 기장의 긴 치마를 입었고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